예, 감사합니다. 6사, 해사, 공사, 3사 12개 장교단체 회장님이신 천군 구국동지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뒤로 이렇게 잘 올라오시고요. 네, 어디로 조금 옆으로 좀 붙여주세요. 뒤로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어색한 웃음을 웃으면서 여러분들 듣기에 그럴듯한 소리입니까? 헛소리입니까? 헛소리를 마구 짓갈린 것 같은 기분을 여러분들 갖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기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명서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의전 행사에서 우리 주적인 북기의 수계 김정은에게 우리 6해공3군 의정대 사열을 허락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의 치욕의 사건으로 분통함을 이루어 말할 수 없다. 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최대 관심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한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진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서 종전의 합의들과 비교할 때에 보다 추상적이고 수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군 철수를 통한 대남 적화를 달성하겠다는 북기의 의도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평화 수역을 만들어 군사 충돌 방지와 남북 어민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 운운함으로써 과거 논란이 되었던 NLL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반면에 북한은 이미 채택된 모든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관계 개선 면에서 전향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나섰다. 결국 근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6.15 선언과 10월 4일 선언으로 인한 청구서를 다시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의 안보를 완전히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취함에 있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북익을 위해 올바르게 처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당분간 대화 분위기를 이용하여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위한 시간 벌기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최종 담판할 준비가 되면 온갖 부실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발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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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북한은 대북 제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정권 수립 70주년인 금년에 존엄과 강대성을 보여주겠다고 선전하였는 바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과거처럼 한국 수뇌부가 북한 수뇌부에 급히 부피고 들어오는 것으로 선전하면서 체제 공고화에 이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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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북한은 핵 동결을 하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동결에는 동의하겠지만 핵 폐기로 가는 출발점으로서의 동결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북한이 폐기를 안 한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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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북한의 대남 평화 공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북한이 평화 공세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계속 만든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활용해서 경제적 실리만 취한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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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정상회담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북한의 도발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정성이 없는 진정성이 없이 진행되는 분축 및 통일로인은 상투적인 기만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주시키는 한편 북한에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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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28일 전국 구국동제연합회 회장 김영태 여러분 감사합니다!